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수명당의 최윤정입니다.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2020년에 조심해야 될 띠, 용띠, 그 다음에 양띠, 개띠, 그리고 아까 말했지 닭띠는 운세가 좋을 수도 있지만 안이 좋을 수도 있어. 이 닭띠는 왜 그러냐, 삼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이 들어왔으면 조심은 하셔야 돼. 이건 조금 이따 말을 하겠지만, 자, 최고로 그래도 내가 안 좋은 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양띠. 음력으로 6월에 사보수, 차, 물, 그 다음에 불, 이런 거 조심할 수 있는 거는 조금 많이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. 뭐 주위에서 나쁠 건 없으니까, 돈 드는 건 아니니까. 닭띠 같은 경우에는 왜 삼재잖아. 삼재인데 좋은 띠에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안 좋은 띠에도 인간 조심, 그리고 망신수, 동업 특히 안 했으면 좋겠고, 삼재가 무조건 안 좋은가 이러잖아. 이 닭띠 같은 경우에 삼재가 우리가 크게 나눠서 복삼재, 악삼재가 있잖아. 삼재가 들어왔는데도 금전이 잘 벌어가고, 내가 삼재가 들어왔는데도 뭐 1년, 2년 괜찮았고, 이런 경우들 있잖아. 돈은 버는데. 근데 이 복삼재가 들어왔든 악삼재가 들어왔든, 뭐 악삼재는 말할 거 없고, 복삼재가 들어왔든 금전이 메마르진 않지만은 관제가 항상 뒤를 따르지. 그다음에 관문구설. 관문구설은 내가 입설에 구설에 남이 입에 경찰성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이거야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조심해라. 그래도 있잖아, 삼재는 들어오는 애 들삼재, 올해 같은 게 2020년은 묵는 삼재, 2021년 나가는 삼재잖아. 근데 드는 삼재, 묵는 삼재는 고난이 편안하게 갈 수도 있어. 근데 삼재는 무조건 내가 봤을 때는 이날 평생 내가 이제 나도 삼재를 겪을 거 아니야. 근데 삼재는 치게 돼 있어. 뭘로든 쳐. 그 대신 복삼재들은 조금 스무스하게 나가는 거고, 악삼재들은 진짜 안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여 놓는 거지. 근데 들어오는 삼재보다 더 무서운 게 나가는 삼재거든.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삼재 때는 꼭 조심들 하셔야 돼. 용띠. 용띠 같은 경우는 너무 무리한 수를 두지 말아라. 너무 무리수를 뒀다가는 내가 용이 되지는 못하고 승천 못하고 이무기 될 수도 있어. 그래, 이무기 띠 되는 거지. 그럼 못 올라가는 거야. 올해는 못 올라가. 앞으로 한 3년은 또 개겨야지. 개띠는 운이 나쁜 운으로 내가 왜 조금 정했냐, 개띠 여러분도 그렇다고 해서 뭐 운세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이거는 그냥 보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,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수명. 수명당이 수명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목숨이나 내 몸이 아프면 다 물거품이거든. 그래서 몸수들을 조금 조심해라. 몸수들을, 아프면 빨리빨리 병원에 가고, 이게 있잖아, 아파도 있잖아, 변명이 안 나와 그러면 빨리빨리 와가지고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보고. 이 양의 기운보다 음의 기운이 많이 흐를 것 같아. 그래서 안 좋은 띠로 내가 뽑은 거야. 그러니까 구순하기는 힘들고, 요즘 세상이 힘들잖아. 세상이 정월 이제 대보름 되기 전에 홍수매기 같은 거라도 하고 나가면, 삼재 있는 분들은 특히 조금 액매기 수매기로, 옛날엔 정월 대보름 말에 왜 보급 잡밥 해가지고 막 지불놀이 하고 이랬었잖아. 올 한 해 애군을 다 걷어가 주십시오 하고 그랬잖아. 홍수매기 같은 거는 이제 자기의 안 좋은 애군을 다 북어에다가 해가지고 대수대명을 보내는 거야. 나 대신 안 좋은 기운을 가져가십시오 하고, 물가 가가지고. 왜 물가 가서 또 용신에 가서 하냐 그러면은, 자, 모든 애군을 갖다가 나갈 때는 내보내고, 바다에 민물 썰물이 있듯이 그나마 좋은 기운을 안으로 몰아주십시오 하고. 그렇게 홍수매기 같은 거는 많이 안 비싸요. 1인당은 뭐 진짜 한 몇십만 원? 가족 단위가 이제 많으면 이게 있어. 왜 이게 이만큼 들어요? 근데 이게 가셔서 1인으로 하면은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닭을 찍어서 또 보내드려. 자기 뭐 배 하나 사과 하나, 모든 재물에 들어가는 건 다 한 가지씩은 사.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들어가. 근데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지 않아요. 그게 나하고 잘 맞아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굿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. 내가 그래도 좀 수가 안 좋을 것 같다. 특히 삼재인 분들은 필히 꼭 해줬으면 좋겠어. 손에 들고 있는 건 오징어 땅콩이에요? 이거? 오징어 땅콩으로 내가 만든 거야.
오징어를 내가 바다에 가서 작년에 홍수매기 할 때 오징어 다 잡아가지고 문어 이런 거 잡아가지고 내가 만들었지. 용왕님이 주시겠더라고. 용왕님이 주셨어. 야 문어를 주시면서 이거는 네 염주로 단주로 하거라 하고 용왕님이 주신 거야. 그래서 내가 이걸 항상 끼고 있어.